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투칠성 김하인 쌤입니다. 자, 화인일의 민박 18일째 체험을 시작하겠습니다. 화인일의 민박은 공인중개사 민법 기출 문제를 박스형 문제로 변형해서 영업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누르시면 바로 학교 갑니다. 민박 문제집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자, 18일째 민박 들어갑니다. 이 민박은 우리 기출문제에서 필요 없는 것다 빼고 중요한 지문을 박스형 문제로 변형해서 만든 문제집입니다. 먼저 오늘 할게 부동산 물권 변동과 등기 이 파트가 민법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민법에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법조문 3개 보겠습니다. 186조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이거 등기해야 됩니다.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법률행위로 부동산 물권이 변동하려면 반드시 등기해야 됩니다. 다음 245조 1항 20년간 소유사로 평온 공인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여기도 등기해야 되죠. 등기해야지 소유권 취득합니다. 187조 상속 공인중개사 판결 경매이탁 법률규정입니다.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 취득 취득은 등기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일 처분이 곧 양도죠. 양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법률 규정으로 부동산 물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 없습니다. 근데 처분할 때는 등기하란 말이죠. 즉 세금 내고 등기하란 말입니다. 다음 이걸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물권 변동 등기에서 첫째 등기를 필요로 하는 부동산 물권 변동이 아까 법률행위와 점유취득 시효입니다. 법률행위가 186조죠. 자, 그럼 법률행위가 무엇일까요? 어떤 게 법률행위죠? 그렇죠. 자기가 원해서 하는 거. 당사자 의사에 따라 내가 원해서 하는 게 법률행위입니다. 그 물권 중에 소유권, 소유권이 변하는 법률행위가 어떤 게 있죠? 저 매매 교환 증여가 있죠. 이건 등기해야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물권 중에 제한물권이 있죠. 제한물권. 제한물권을 설정한다가 예를 들어 갑과 을이 둘이 원해서 하는 법률행위입니다. 이게 취득이죠. 이전도 예를 들어 을과 병이 둘이 원해서 이전 양도하죠. 이게 다 법률행위입니다. 자기들이 원해서 하는 겁니다. 다음 공임을 분할할 때 협의가 법률행위죠. 협의 합의 분할이 법률행위라 등기가 되고 협의가 안 돼서 법원에 가면 공임을 분할 소송 도중에 당사자가 협의할 수 있어요. 이게 조정이 성립한 건데 이것도 당사자가 협의한 거라 법률행위입니다. 그래서 등기해야만 분할 효력이 생깁니다. 다음 이행 판결 제목을 잘 보세요. 뭘 이행하는 거죠? 뭘 이행해요? 매매와 같은 법률행위입니다. 당신들에 한그 법률행위를 이행하라. 그러니까 이게 법률행위입니다. 등기해야 됩니다. 다음 물권 포기. 포기도 내가 원해서 하는 법률행위죠. 그래서 공유지분 포기나 합의지분 포기 다 등기해야 됩니다. 이것들이 다 우리가 원해서 하는 법률행위고 다 등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 점유취득 시 완성 등기해야 되죠. 아까 245조 1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를 요하는 게 법률행위와 취득 시효 이두 가지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겠죠. 자 협의 분할과 조정이 성립입니다. 토지 하나를 갑과 을이 지분 2분의 1씩 공유하는데 공유물을 분할합니다. 분할은 협의 분할 원칙이죠. 그래서 왼쪽에서 갑과 을이 이렇게 협의했어요. 이건 법률행위라 등기해야 분할 효력이 생깁니다. 협의가 안 돼서 법원에 가면 법원에서 이제 공유물 분할 소송 도중에 당사자가 협의할 수 있죠. 이게 조정이 성립한 건데 소송 도중이더라도 당사자가 협의해서 이 법률행위입니다. 이것도 등기까지 해야만 분할 효력이 생깁니다. 근데 조정도 안 됩니다. 판사가 재판상 분할합니다. 자, 왼쪽 그림에서 판사가 빨강색처럼 이렇게 분할했어요. 이게 형성 판결이고, 그럼 형성 판결은 법률 행위일까요? 법률 규정일까요? 이건 법률 규정이죠. 당사자가 갑과 을인데, 갑과 을 의사에 의한 게 아니죠. 제3자, 판사가 쪼갠 거라, 이건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니까, 이게 법률 규정이고, 이건 등기 없이, 확정 판결 시 분할됩니다. 그러니까 분할 등기는 나중에 해도 돼요.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 분할됩니다. 이 판결이 187조
법률 규정이 됩니다. 세 개를 잡기하세요. 다음 이행 판결을 등기해야 됩니다. 갑부동산을 일가 매매했는데 매수인이 돈 줬습니다. 근데 매도인이 등기하지 않아요. 우리 소송하면 판결이 뭐라고 나올까요? 매도인 갑은 돈 받았으니까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이행하라고 나옵니다. 우리 소송에서 승소 판결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곧바로 소유권 취득합니까? 아니죠. 등기해야 됩니다. 아까 매매 나왔잖아요. 법률행위 나오면 무조건 등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행 판결은 결국 법률행위하고 똑같다 생각하세요. 등기해야 됩니다. 여기 형성 판결만 등기 없이였죠. 이행 판결이나 확인 판결 다 등기해야 됩니다. 이제 등기를 유효하지 않는 게 187조입니다. 상속은 상속 개시일이죠. 같은 말이 피상속이 사망 시 등기는 나중에도 됩니다. 공용증서 수용 개시일입니다. 판결은 아까 보신 형성 판결만 의미하고 판결 확정 시 확정 판결 시고 경매로 소유권 취득할 때는 매각되고 완납 시입니다. 이렇게 법률 규정으로 물건을 취득할 때는 등기 없이 근데 처분할 때뭐 하라고요? 처분할 때는 등기해야 됩니다. 그럼 이어서 기타 법률 규정을 보겠습니다. 이게 외울 게 엄청 많습니다. 기타 법률 규정은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근데 외우는 건 제가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먼저 신축하면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 다음 법률 규정 약자가 법정이라 법정은 다 등기 없이에요. 전세권 법정갱신, 법정지상권 취득, 관세상 법정 취득이고 법정지상 취득, 다 취득은 등기 없이입니다. 다음 용의물권이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여기는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합니다. 무슨 등기 없이요? 말소 등기 없이. 다음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합니다. 혼동도 말소 등기 없이에요. 다음 나가리가 있는데 나가리. 이게 원인행위가 실효된 겁니다. 즉 계약이 깨졌다, 무효, 취소, 해제, 합의 해제, 해지 조건이 성취되면 좀 이따 보겠지만 말소 등기 없이 물권을 복귀합니다. 이 빨강색 기피 혼나가 네 가지가 말소 등기 없이입니다. 다음 아래 두 가지가 집합건물법에서 시험이 엄청 잘 나오는데 집합건물에 구분 소유권 취득할 경우에 공용 부분 지분 취득입니다. 즉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분 등기 없이. 그 다음 일동 건물 중 구분된 건물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행위, 구분 의사로 인해서 구분 소유권 취득할 때도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등기 등록 필요 없습니다. 다음 요역지 소유권이 넘어가면 지역권 이전도 등기 없이 따라갑니다. 다음 마지막 분묘기지권은 뭐 애초에 등기할 수 없죠. 그러니까 분묘기지권은 등기 못하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거 제외하고 위쪽에 다 엮어보겠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자, 신법이 시행됩니다. 그럼 신법을 지켜야겠죠? 안 지키고 기피하면 국가가 어떻게 할까요? 국가한테 혼납니다. 국가한테 혼나콩. 어떻게 혼나냐면 아래 구분 소유권을 최대한 빨리 발행해요. 그럼 구분 소유권, 구분 것 구속이 돼요, 구속. 그리고 구속돼 지. 다시 처음부터 신법을 기피하면 국가인데 혼나콩. 어떻게 혼나요? 구속돼 지입니다. 다시 신법 기피 혼나콩 구속돼 지요. 그럼 제가 노래를 해볼게요. 자, 처음부터 신법 기피 혼나고 구속돼 지. 다시 시작. 신법 기피 혼나고 구속돼 지입니다. 이 중에 빨강색 기피 혼나가 말소 등기 없습니다. 다시 신법 기피 혼나고 구속돼 지입니다. 이거 제 영탁 버전 노래 들어보셨어요?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영탁 버전 들어봤을 거예요. 영탁 찐찐찐찐찐이야 있죠? 자, 그 노래를 해볼게요. 자, 처음 신부터 신법 기피 혼나공 구속돼 지요. 다 빨강색 기피 혼나 말소 등기 없습니다. 다시 신법 기피 혼나공 구속돼 지요. 빨강색 기피 혼나 말소 등기 없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마지막 분묘기지권 기억하세요. 아까 나가리가 무슨 말인가 볼게요. 원인행위가 깨졌다 실효되면 물권 자동복귀합니다. 갑부동산을 일가 매매하고 등기하면 우리 소유자인데 등기하게 된 원인행위가 매매죠. 그 매매가 실효 깨져요. 나가리 됩니다.
무효, 취소, 해제, 합의 해제, 효력 소멸요건 성취됐다. 그러면 을 등기를 말소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매도인 갑에게 소유권 복귀합니다. 그럼 이제 소유자는 갑이죠? 근데 등기는 을 앞으로 남아있어 을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아 무효가 됩니다. 갑은 소유권으로 무효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고 이게 소유권에 대한 물청이라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이게 나가리 깨졌답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등기하지 않아도 부동산 물권 취득하는 겁니다. 기업은 지당권자 상속 동일함의 상속 등기 없이 법률 규정이죠. 니은 건물 전세권이 법정 등기 없이 동일함처요. 디귿 건물 신축 동일함이 등기 없이. 자, 리을은 어떤 말이 제일 중요할까요? 그러죠. 현물 분할의 합의 동일함. 합의는 법률행위라 등기해야 되죠. 미음 둘째 줄에 구분 소유권 구속 등기 없이. 그럼 리을을 빼면 정답이 4번 리을만 빼면 되죠. 나머지 다 등기 없습니다. 자, 이번은 등기가 있어야 그랬죠. 그럼 법률행위와 취득시효입니다. 자, 기억은 어떤 말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협의가 합의, 법률행위 등기가 되죠. 그 뒤에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된때 동그라미, 그리고 앞에 협의 동그라미 다 등기가 됩니다. 니은 건물 소유자의 법정 동남처여 등기 없이, 디귿 분묘기일권 동그라미 등기 없이, 리을 이행 판결이 법률행위라 이건 등기하라 그랬죠? 등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 있어야 되니까 정답이 4번 기업과 리을입니다. 한번 등기 설명 옳은 겁니다. 기업 법률행위 동그라미처여. 그럼 법률행위 나오면 무조건 등기해야 된다. 그 아랫줄에 등기 필요한 데에서 맞았어요. 맞았다. 그럼 기억 다시 자세히 봐볼게요. 기억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하는 자, 판결 동남자요. 이 판결이 이행 판결. 그러니까 등기해야 되죠. 니은, 피피, 아까 기피혼나 말소 등기 없이 피담원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 말소 등기가 있어야 틀렸죠. 없어도 소멸합니다. 디귿 민사 집행법상 경매 동남자요. 경매 매수인은 등기 하에야 틀렸죠.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자, 리을은 표제부 유용이 안 된단 말이죠. 리을 기존 건물 멸실후 건물이 자, 신축 동그라미처요. 그럼 신축되면 신축 건물을 위해서 등기부를 개설해야 됩니다. 추접억에 옛날 등기부 써먹을 수 없어요. 그 뒤에 기존 건물 옛날 건물에 대한 등기는 신축 건물에 대한 등기로 효력이 없다 무효이다 맞았습니다. 추접합니다. 그래서 옳은 거라 정답은 3번 기업가 리을입니다. 4번 부동산 물권 변동 설명 틀린 겁니다. 기업 부동산 물권 변동 후 등기가 동남처여 원인 없이 말소 동그라미. 말소가 잘못된 거죠. 그럼 등기 유효 살아있네 유효. 말소되었더라도 유효죠. 그 물권 변동 효력에 영향이 없다 이게 유효 맞았습니다. 니은 등기를 유효하지 않은 물권 취득 원인 판결이란 아까 형성 판결이죠. 이행 판결은 등기하라 그랬죠. 디귿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조를 위한 가등기기에서 본등기가 행해지면 물권 변동 효력은 본등기시죠. 본등기시. 자, 리을 주의하세요. 아까 법률 규정으로 취득할 때 등기 없이 근데 처분 양도할 때는 등기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리을 강제금을 인해 성립한 관습상 법정지상권, 여기 지상권까지 사선을 끊어요. 그럼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때는 등기 없이 성립했습니다. 지금까지 등기 없이 성립했어요. 그 뒤에 법률행위의 양도 동그라미, 아까 법정은 성립할 때 등기 없이 양도 처분할 때 등기하라 그랬죠. 그럼 등기하기에서 등기 필요 없다 틀렸죠? 양도할 때는 등기해야 됩니다. 틀린 거라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 물권 변동 틀린 겁니다. 기업 관습상 자법정 동남이 재산권은 설정 등기 없이 취득 맞았어요. 니은 이행 판결 동남자요. 이행 판결에 대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틀렸죠? 등기한 때죠? 확정 판결 시는 형성 판결이 있습니다.
뒤가 상속 동그라미, 상속인은 등기 없이 맞았죠.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취득하고, 리을 경매 동그라미죠. 경매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 시기는 매각되고 안납 시 맞았습니다. 예, 틀린 거라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민법의 가장 중요한 부동산 물권 변동과 등기를 공부했습니다. 아까 암기법 꼭 외우세요. 그런 암기법은 전국에 저밖에 없는지 다 아시죠? 꼭 외웁니다. 자, 오늘 민박도 즐거우셨나요? 오늘 노래와 함께 영탁도 제가 초대해서 재밌게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